라이트 조이카를 지금 개조를 했는데, 전륜구동, 예, FWD 방식 라이트 조이카예요. 롤러는, 예, 중앙에 있는 롤러 두 개는 뺐고, 앞에 롤러 두 개, 뒤에 롤러 두 개, 이렇게 미니카 방식으로 세팅했고,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바퀴 축의 중심선상에 롤러가 달려있잖아요. 이게 진짜 딱 맞는 거예요. 여기도 지금 뒷바퀴도 롤러, 바퀴 중심선 상에 롤러 달려있고, 예, 스위치. 아, 이거 진짜 참신한 것 같아요. 이거는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. 여기 깎았고, 많이 깎았죠? 자, 여기도 깎았어요. 이게 범퍼 부분, 앞에 부분이, 이게 트랙의 이 부분에서 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속도가 많이 줄었거든요. 이렇게 깎아가지고, 튜닝했죠? 얘도 깎았고. 여기도 지금 경량화 시킨다고 날려버릴 거예요. 지금 미니카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모터가 보이는 게 진짜 이 정체성도 딱 느껴지고 이 메카니컬한 맛이 좋잖아요. 네, 그래서 이 모터가 보이는 게참 이뻐서 이렇게 세팅했거든요. 카울을요. 카울 깎아서 이렇게 세팅했고요. 이 경량화 역할도 하지만은 이 모터가 이제 공기를 만나서 이제 냉각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또딱이 차대만 봐서는 이 차가 이제 기계적인 미약이 좀 떨어져서 깎아서 지금 모터를 이렇게 노출시켰어요. 말에 뭐 합니까? 이제 달려보도록 할까요? 아우, 진짜 이거 미니카, 이거 타미야 미니카 대비 이거 카울 진짜 못생겼어. 와, 이거 너무 못생겼어. 샤시에서 이 카울이 떠 있는 거 보세요. 이거 거의 뭐 기계적인 결합 느낌이 전혀 없어요. 그냥 붕 공중에 떠 있는 느낌. 진짜 나빠요. 느낌이 안 좋아. 이거 디자인 너무 안 좋은 것 같아. 진짜 신이 안쓴것 같아요. 애기들 장난감으로 쓰고 어쩌고.